제가 오늘 타본 바인딩은 1920 타가 모델입니다. 바인딩은 제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견고하고 또 버클의 힘이 좋아가지고 끝까지 가도 엇나가는 게 없었어요. 타이트하게 조여도 뭐 불편하거나 움직이는데 방해를 받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. 점프대를 타봤는데요. 그 안에서 뭐 부츠가 흔들리거나 뭐 움직이는 그런 게 하나 전혀 없이 안정적이었습니다. 벅샷 데크랑 타가 바인딩이랑 상당히 잘 어울리고요. 또 이 조합으로 해서 파크를 타면 좀 더 재밌고 즐겁게 탈 수 있을 것 같아요.